두 놈이 그래? 아, 두 놈이 그러네. 한 놈도 처리하기 힘드네. 포로 났어요. 그래. 이미 다 살아가지고 뭐 씨. 골치 아픈데. 하... 이게 어디 방법이 없어 근데.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어. 이제 그 대기는 할까? 비스켓처럼 딱딱한데 요 바깥으로 타고 흘러내려서 오일이 샜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주행거리 한 번도 헤드컵을 하지 칼부착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연식이면 헤드커버 자체를 바꾸는 게 맞는데, 일단 비용 문제가 좀 커지니까 어셈블리로 가실지 혹시 모를 누유를 좀 안고 가스켓만 작업하실지는 여쭤보고 작업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카바 고정 볼트 겸 인젝터 고정 볼트가 다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빗물이 들어와서 다 상아버렸어요, 볼트가. 여기 요 밑단 부분이 거의 한 2cm 가까이 밖에서 부러진 거를 어제 저희가 5시간, 6시간 정도 허비를 한 것 같은데 드릴로 파서 가공을 했습니다. 엄청 크게 지금 가공이 됐거든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 사이즈 헬리 코일보다 훨씬 큰 인서트 코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인서트라고. 록타이트를. 으이야! 놓고, 자, 볼트는 빼고 요 면이랑 인서트 코일이랑 면을 맞춰야 되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맞죠. 이렇게 되면 헤드 면이랑 수직 수평 방향으로도 직각이 딱 되게끔 이렇게 일단 장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요것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장착해서 헤드카와 누이 없이 또 인젝터도 잘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에어플러그 교환한 거는 제가 아까 우리 편집자분한테 사진으로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누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진공펌프도 탈거해서 교체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프 여기도 오일이 많이 쩔어가지고 이것도 신품으로 교체할 겁니다. 여기 에어컨 컴프레스 벨트 이걸 잘라서 뺐고, 여기 메인 벨트 하고, 여기 보시면 워터펌프는 제가 서머스탯 미리 대놨고요. 하고 자, 요게 펌프 요렇게, 벨트 텐셔너가 요렇게, 여기 보시면 새로 준비된 벨트 텐셔너, 그 다음에 아이들 베어링, 워터펌프, 요 물파이프, 요 신품, 요 서머스탯 하우징까지. 조립하기 전에 요 헤드카버랑 요런 부수적인 부품들은 세척을 다 완료해놨고, 여기 보시면 서머스탯 하우징, 워터펌프, 여기 벨트 텐셔너, 그래서 여기 아이들 베어링 달고 벨트 세 번 걸면 되거든요. 자, 아이들 베어링 달고 이렇게. 저기 이거 컴프레셔 벨트가 하나 걸리는데 이거는 크랭크를 돌리시면 속속 못 끼우고 벨트가 잘 안 빠지게. 자, 흡기 매니폴드를 세척을 다 해놨고, 처음에 제일 많이 샜던 부위가 요 가변 스월 밸브 이쪽에서 세는데, 요게 이제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 나와서 어셈블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금액 부담이 좀 많이 커지시고, 그래서 이거를 오일만 안 세게 막아주는 키트가 있는데 요거 바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본도 많이 끼고 요 가스켓 역할해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불어서 올 누유가 많이 되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다 빼내고 스월 밸브를 기능을 죽이면 출력이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업하고 타보면 거의 한 5% 미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으시니까 김현이 폴더가 스킷 킷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링 마개가 있고 그냥 마개입니다. 마개 그리고 참고로 이 스월밸브는 진공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방 상태로 그대로 둬버리면 경고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듈레이터 쪽에 진공이 항상 그냥 막혀 있도록 저희가 마감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마개는 마무리하고 느낌 있는 폴더 갔을게요. 이쪽 양쪽 두 개 마운트 교체할 건데 여기로 오시면 작업하려고 저희 이쪽을 일단 탈거를 해놨고 탈거된 쇼바는 이런 식으로 부싱이 다 마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부싱이 자 부싱이 다 크레에 가서 움직이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수하고 나서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상단 부분 이렇게 립이 요건 있고 없고 자 우와 오케이 시동 걸 준비는 다 돼가 있고 자 이제 부동에 넣고 자 민준 씨 운전석에 한번 타볼래요? 자, 연료 에어브리딩은 일부 해놓은 상태고 보통 저희가 엔진 조종 작업하면 세척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서 첫 시동 때 오버랭 같은 게 걸릴 수 있어서 일부러 좀 크랭킹을 좀 길게 하게끔 에어는 조금만 빼고 시작하거든요. 대신 연료 펌프가 손상이 안 갈 정도 그 정도 브리딩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이 제일 좀 긴장되는 순간이죠. 작업이 잘 됐나 두 번 세 번 확인도 하게 되고 네. 수고. 자, 좀 이따 키온하고 좀 이따가. 응. 엔진 오일은 한번 빼고 새로 올 넣을 거고 요 이제 앞디포 오일이랑 미션 오일 교환할 건데 미션 오일 빼봐요. 오일 상태는 그냥 교환할 정도. 다른 차량들은 요 마운트 케이스에 마운트가 있는데 저희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쏙. 자 여기 보시면 TC 바꾸려면 이런 또 공구가 있어야 바꿀 수가 있어서 이 공구로 티셔올 뺄게요. 티셔올 와우 티셔올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마운트에 잘 바르고 우와 마운트에 자 요렇게 완성. 제트F 라이프가드는 무교환 오일이 아닙니다. 제트F는 주행거리 8만km 이내 변속기 오일을 교환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오일 교환 시 올펜 왜 올펜의 필터가 1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트F 타시는 차주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X6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엔진룸에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 초바 1, 2까지 전체 다 교환을 했어요. 이 차주분께서 이제 오래 타신다고 이것저것 같이 수리하신다고 하셔서 되게 많이 수리하셨어요. 사실 일단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 한번 시운전하면서 차량의 느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같이 시운전 한번 나가보시죠. 유효한 정보 브레이크에 다 됐는데 이제 브레이크액이 아직 안 됐구나. 참 고생이 많았는데 그 적벽이 이 차들은 다 무너지면서 빗물이 유입되고 그 유입된 빗물로 인해서 인젝터가 안 빠지고 그 로컨 카바 볼트가 부러지고 그런 증상들이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엔진 중에 하나예요. 변속을 안 하냐? 변속을 한 거였어? 변속을 하는데 어떤 이질감이 없네. 그럼 시운전을 어저께 좀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엔진 소리도 뭐 그렇게 이상한 게 없고 상당히 좀 좋아요. 이게 원래 N57보다는 원래 이 엔진이 약간 좀 시끄럽기는 해요. M57이 아무래도 초창기 때 엔진이니까. 엔진 마운트도 교체를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완벽하게 떨림이 잡히진 않았는데 원래 이때 차들이 약간 좀 진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변속감이 좋네. 지금 이게 지금 15만 킬로인데 차량의 연식은 생각해보면 변속을 할 때 어떤 충격이나 그런 부분도 있을 법도 한데 굉장히 부드럽네. 부식된 인젝터 때문에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그렇지 엔진 필링이나 그런 거는 제가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엔진 온도가 정상 온도로 올라가고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고 하체도 뭐 쇼바까지 같이 교환하면 좋긴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비용에 대한 타협점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쇼바는 일단 큰 문제는 없어서 조립을 했었고 쇼바 마운트 쪽에 중간에 들어가는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가 다 돼가지고 금속과 금속이 서로 맞닿기 직전이었거든요. 직전이었지만 아직 소음은 발생되기 직전의 상황. 아마 차주분께서 그 소음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을 건데 출고하면 좀 있으면 불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 상태는 지금 하체 쪽에 작업한 거에 대해서 뭐 볼트가 들졌다거나 작업이 잘못된 적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상태가 만족스러워요. 초기에 이제 냉간 시에 약간 마운트 진동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엔진 진동이 좀 있었는데 마운트도 교환한 거거든요. 약간 열이 올라가니까 지금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진동이 괜찮아졌어요. 그치? 완벽하게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정도면 고급차스럽다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 소음은 약간 좀 커요. 크다는 게 어떤 기분 나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타는 데는 뭐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소음이 나는 그런 종류의 소음이니까. 차량이 지금 DPF 청소, 뭐 인젝터 클리닝, 흡기 클리닝까지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연식이 있으니까 조금씩 자잘한 수리는 하시겠지만 당분간 몇 년은 또 큰 문제 없이 운행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차 상태가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부드러워. 지금 출발하는 것도 그렇고 변속할 때 변속의 느낌도 변속이 됐나 싶을 정도로 뭐 지금 8단에 나와서 그렇지 ZF 6단 미션이야 정평이 나 있는 엔진이죠. 미션이죠. 운전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는 변속 패턴들이 특징이긴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연식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지금 타보니까 그런 걱정을 한 게 약간 무색할 정도로 미션 상태가 좋아요. 들어가서 이제 브레이크 오일만 교체하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건 굳이 안 찍어도 되겠지? 네. 브레이크 오일 교환은 우리가 몰래 할 테니까 여기서 작업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강 얼었네. 우리 어렸을 땐 논에 물을 쫙 대놓고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서울이 더 지방 같았어, 우리는. 반생이 철사라고 하지, 반생이 철사. 굵은 철사. 나무 이렇게 딱 해놓고 철사 이렇게 묶어가지고. 철사가 스케이트 날이지? 부잣집 애들은 스케이트 날 딱. 부러웠는데. 추운데 그걸 타고 있는데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좀만 추우면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